그래서 이제 청간의 배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을 보고, 아, 사주가 대강 수준이 어느 정도에다 푸는 겁니다. 청간이 배열을 보고, 청간의 배열이 좋은 자들만 딱 짜져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기가 있고 이게 이미 있으면 버리는 거죠. 이게 나쁜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청간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이제 목은 천간에 두 개밖에 없다. 가불이 두개 있는데. 지지는요, 지지는 인묘진하고 해묘미가 방압과 삼합을 하면 목이 다 나옵니다. 인묘진은 봄의 합이고 해묘미는 목국이다. 그죠? 목국인데. 이진 속에도 을목이 들었고 해 속에 갑목 들었고 미 속에 을목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지는 모든 목은 이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 인과 묘는 겉으로 드러난 게 목이잖아요. 목. 이 진도 속에 목이 들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진이란 놈이 아까 토로 역할을 하다가 수로 갈 수도 있고 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하고 달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 그 변화할 때 행불행이 일어나고,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락이 결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을은, 지지는, 갑은 그냥 큰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큰 나무. 을은 화초로 딱 보시면 화초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목에서 이 가지엽, 잎사귀. 이 가지하고 잎사귀, 알겠죠? 이 나무에서 첫 번째 분리돼 나온 거, 아시겠죠? 이 분리돼 나온 걸 가라 그래, 가. 에? 가라 그러고, 두 번째 나온 걸 지라 그래, 지. 잎사귀는 엽은 알죠? 잎사귀, 엽. 한자로 썼는데, 엽인데, 가지엽인데, 적천수를 보면요. 적천수를 보면은, 근. 근이 인이 근이거든요, 갑목에. 인도 갑목으로 안 본다고 돼 있어, 적천수 원본에 보면은. 응? 적천수 원본에 보면 이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일단 가지엽이니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을목으로 보아라. 아시겠죠? 이건 갑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는 놈이 이렇게 원판에서 분리되다 나오니까 을목을 만나면 자꾸 분리이별. 자꾸 생각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게 꼬불꼬불하고 막 예쁘잖아요. 손재주도 있다. 액세서리, 치장, 장식, 예술성, 이렇게 가는 거죠, 을목은. 요렇게 갑을은 딱 구분해 두시면 좋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큰거 좋아하고 작은 걸안 좋다는데, 그거는 한국 사람 독 고유의 생각이고요. 갑목은 갑목대로 장단점이 있고, 을목은 을목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을목은 봄, 여름에는 굉장히 힘이 좋고, 가을, 겨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갑목은 겨울에도 살아있다. 겨울에도 버틴다. 을목은 겨울에 되면은 다 땅속에 숨어 있던가,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갑과 을은 큰 나무냐, 화초냐, 화는 꽃이고요, 초는 풀이야. 풀은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반찬 먹는 나물 종류 전부 풀입니다. 벼도 풀이고요. 넝쿨식품도 풀이고, 그 다음에 인삼도 풀이죠? 약초가 전부 풀이잖아요, 약초도. 어? 갑목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갑목하고 을목이 있으면, 갑목이 지가 을목을 보기를 좀 우습게 알겠죠? 사주는 물상상의 개념도 있지만,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심리적인 게 얼마나 크냐면 사주는요, 100억 재산가는 10억 정도 움직이면 크게 낭패를 보고 문제되지만 돈 1억밖에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의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주는 다른 거죠. 다른 거야. 그래서 갑을은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되고 지지로 가면 인하고 묘가 있다. 그죠? 인하고 묘가 있는데, 인하고 묘가 있다. 이 갑을이 연간일 수도 있고 월간일 수도 있고,
일간 시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편한 것은 일간이 갑이다 그러면 아 이거 나무를 키울까 말까만 결정하시면 돼. 이 나무를 키우냐 이 화초를 키우냐 차이예요. 화초를 가을 겨울 어디서 키웁니까? 실내. 실내 온실에서 키운다. 온실. 온실에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닐하우스에도 키우고 그죠? 이렇게 키우는데 갑목은 하우스 재배는 좀 어렵죠. 하우스 재배 하긴 해. 왜냐면 식물은 큰 식물원 가면요 어마어마한 나무도 들어앉아 있더라고. 대형 식물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생각. 그래서 갑을은 이렇게 딱 가져가고 지지의 인묘 중에서 묘는 무조건 목이고 인은 목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묘도 묘수를 합하면은 목질이 많이 변질된다 보시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합충 유가 와서 묘 합충이 걸리면은. 충형이 걸리면 우리가 보통 상관을 나쁘다 그러잖아요. 상관이 나쁜 작용을 할 때는 사주원판에 형충이 걸려 있든지 파가 있든지 귀문이 붙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편해. 아니면 운에서 왔다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우리가 통상 안 좋게 보는 이유는 그런 구조일 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그 제4주에서 신금이 상관이지만 이건 상관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고 삐딱하고 뭐 이러진 않단 말이야. 이 4주는 그렇잖아요. 금을 캐는 4주니까. 금을 캐는 4주니까.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 상관이 나쁜 것은 정관을 치는 거잖아. 법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법을 정부에 엉긴다는 거잖아요. 정부 규정에 무시하고 엉긴다는 이 상관이 관사주는요. 상관이 관사주는 관이 용신이에요. 관이 그러나 잘 아셔야 돼. 관이 용신이야. 관이 관사주는 상관이 용신이 이해가 하는데 상관이 관사주는 관을 봐야지 이제 상관이 나쁜 짓을 안 해. 일지에 일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다음에 하시고요. 하시고. 그래서 규정을 잘 지키는 거지, 규정을. 그것이 이제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을 했으니까, 병정은 병정은, 병화는 말마다 태양이잖아, 태양. 그죠? 태양이다, 태양. 사주에는요, 병화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병화. 병화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화가. 태양이 있어야 뭐, 오솔레미이고 유아마이 선샤인이잖아. 응? 태양이 있는. 그래서 어떤 옛날 책 보면 사주에 병화 하나만 떠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만 떠도. 아, 하나만 떠야지 두 개 떠면 안 되잖아. 병화는 태양이고요. 정화는 뭐죠? 촛불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이렇게 촛불이나 달이나 촛불이나 등불이나 형광등이나 이렇게 다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 정화도 빛으로 보는 건데 빛 그죠 정화 정화는 빛보다는 우리가 파이어 아시겠죠 파열 이건 라이트면 라이트 이거는 파이어로 가자 파이어 아시겠죠 불로 가자 불 파이어로 가자 정화는 파이어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도 정화를 보시면 되고요. 요새 그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정화를 열이니까 아궁이가 술토를 보통 우리가 화덕 아궁이라고도 표시해. 그럼 왜냐면 이 토잖아. 토 속에 뭐가 있다? 아니 토 속에 뭐가 들었다? 요게 들은 거야. 불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궁이잖아요. 화덕도 되고. 그래서 술을 갖다 요 정화가 들었기 때문에 정화를 병화는 태양으로 보고요. 정화는 달로도 보고, 촛불도 보고, 등불도 보고, 형광도 보고, 그죠? 어떤 게 감성이 뛰어나겠어요? 그게 달. 저 달 보고, 물어본다. 이거잖아. 님 계신 곳을 물어본다. 이 정화가 아주 감수성이 강한 글자입니다. 감성의 정화. 나는 초코파이의 정화라 그래. 초코파이의 정화. 어? 초코파이.
초코파이 맛있잖아. 달달하잖아. 정화는 감성의 정화. 그 정화 일간의 여자들이 좀 인물도 있어. 이쁘장하게 생겼고, 감성의 정화. 불이다. 그 다음에 지지는 사오미가 있고, 인오술 있겠죠? 인오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불은 사실 사와 오가 불인데, 사는 뽁하면 사신합수로 가든지, 사유축 급으로 간다, 그지? 그러니까 본체는 불인데 저건 용도가 상당히 변화가 많다. 그래서 사주 푸는 맛도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와는 뱀이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병정은 이렇게 보신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